안녕하세요. 코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확률 변수의 선형 변환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렇죠? 확률 변수에 확률 변수가 있는데 적당히 1차적으로 몇 뺐어? 얼마 더하고 뺐어? 그런 선형 변환 정도쯤이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요. 따로 구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내용은 이래. 내용은. 자, 내가 x의 평균을요. 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 지금 이산확률 분포 배웠으니까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했다고 치자. 다음에 분산도 알아. 얘도 알고요. X의 분산도 구했어. 권한 법 다 배웠죠. 그러니까 분산도 구할 줄 알고요. 표준편차 뭐 이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상태에서요. 이제 적당히 확률 변수 X에다가 적당히 실수배하고요. 또 적당히 더하고 뺀 것들에 관련된 그러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요 수월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써볼게. 자, 확률변수 x에다가요 적당히 실수배요. 적당히 더하거나 b가 음수면 뺐겠죠. 그쵸? 그런 놈의 평균은 잘 들어. 평균은요 다 영향을 미쳐요. 얘도 영향을 미치고 얘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에다가 a배 해주고요 b를 더해주면은요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평균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a, b하고 b를 더해서요 요놈아의 평균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구하러 갈 수 있다. 분산도 마찬가지다. 분산도요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분산부터는 야, 이 평균은 대표값이었잖아. 평균 대표값이었는데 분산부터는요 산포도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죠. 그렇죠? 정도인데 분산부터는요 이 b는 영향 주지 못해. 여기 있던 a만 얼마로요? 제곱으로 영향을 주고요 이 b는 이 평행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평행이동 요놈은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a만 제곱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고 vx다. 표준편차는요 끝났죠. 왜요? 어차피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뭘 씌워주는 거야? 루트 씌워주는 거잖아. 루트. 그쵸? 루트 씌워주면 a제곱에 루트 씌웠어. 루트 a제곱 절대값 a로 나타나겠죠. 다음에요 얘는요 vx에다 루트 씌웠어. 시그마 x.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있던 표준편차 알고 있으면은요 요 a에 절대값 씌워진 것만큼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야. 그쵸? 됐어요. 여전히 뭐야? b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확률변수 x의 선형 변환인데요. 자, 우리가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알 때 적당히 확률변수에다가 실수배하고요 b를 더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매우 간결하게 구할 수 있냐? 구할 줄만 알면 돼. 다음에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배우고 있죠? 이거를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배우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써줄게. 일반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에 연속 확률 분포 배운 다음에 그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도 그대로 써먹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알겠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성립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거야. 아,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거 기억나나? 우리가 그때 등차수열 배운 다음에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의 합 배운 다음에 기억 좀 한번 해봐. V쌤한테 배운 학생이면. 배운 다음에 이런 거 배웠어요. SNR과 AN 구하기 맞아요? SNR과 AN 구하기 배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등차수열 끝난 다음 배웠다고 해서요 등차수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였었지. 뭔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는 법을 조금 배웠지만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것들을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가 가능하고 이것은요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조건 성립한다까지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쓸 줄만 알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기는 뭐 하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다시 또 다 해놓고 펴 그린 다음에요 확률 분포표 그려놓고 저 AX 플러스 B 시그마 해가지고 막 증명하고 일반적으로 증명해야 돼. 그렇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쌤이 안 할게. 안 하고요. 자, 계략적으로 이게 왜 얘는 영향을 다 주고 얘는 왜 얘네들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 정도까지만 수치로 이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용은 일반적으로 잘 써먹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이해갔으니까 나중에 물을 때는요 이 자체를 묻진 않고요 요게 뭐 x에 관한 평균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니들한테
이거 물으니까 좀 심심해. 심심하니까는요, 이런 걸 묻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근데 구해봤더니 이게 만약에 10이었어. 이걸 만약에 23. 그러니까 요거 한 줄 정도 더 묻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쵸? 응? 응. 물론 다 증명은 좋긴 하지만. 그래서 샘플, 예를 들어서 저 내용을 설명해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쵸? 자, 수학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이요. 확률변수 X는 이제 수학 점수겠죠. 세 명, 갑돌이, 갑순이, 그 다음에 뭡니까? V요. 갑돌이, 갑순이, V. V가 제일 잘해, 수학. 그쵸? 23, 24집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중간고사인데, 아. 일단 평균 값이 나겠죠? 화가 밀려오는데, 그쵸? 일단 평균. 평균은요, 얼마요? 아, 평균. 다 더해서요. 3 나눠도 되겠고, 뭐 그냥 구해도 30 나오죠. 그쵸? 자, 분산은요. 분산은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0, 10이죠. 그쵸? 제곱하면 100, 0, 100이니까 2분의 얼마, 아, 3분의 얼마입니까? 100, 200? 예. 이거 제곱하면 100, 0, 100, 200, 다들 200, 3분의 200이 분산. 됐어요? 분산. 표준 편차는 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요. 예. 루트 씌워주면요. 10, 3분의 루트요. 나오나요? 예. 루트 3 하고 얼마입니까? 루트 200은요. 10루트2니까. 3분의 10루트 6 이렇게 나와요. 그쵸? 됐죠? 하여튼 뭐.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아, 좀 상태가 안 좋아. 그치? 안 좋잖아. 그죠? 근데, 아, 얘네들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번 중간고사 시험 점수 X에다가 파격적인 혜택 뭡니까? V쌤이요? 예. 야, 니들 다 니들 점수에다 곱하기 몇 배? 두 배 해줄게. 알겠어요? 두 배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배 해주면요. 이 점수 어떻게? 40이 됐죠. 그쵸? 얘는요, 60, 80 이렇게 변화가 생겼지, 그치? 뭐 한 거야? 확률 변수에다가 두 배 한 거야, 그냥, 알겠죠? 두 배 한 다음에 평균 구하러 갑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평균은요,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있죠? 아, 이거 아니죠. 어떻게? 2x의 평균이죠, 그쵸? 몇 배 한 건? 실수배. 두 배 한 건, 이거에 관한 이해야, 알겠죠? 두 배 한 거의 평균은 다음 같아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60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있던 평균에다가 두 배 한 거가 똑같잖아.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모든 애들 반 애들의 점수가 두 배가 됐어. 그거 평균 내면 당연히 평균도 두 배 돼 있는 거 아니야? 뭔지 알겠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원래 있던 x에다가 2x에다가 두 배. 이걸 이제 이렇게 계산하자고. 우리가 x의 평균을 알고 있으면은요, 2를 앞으로 튀어내서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이해 갔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산 구하러 합시다. 분산인데요. 분산, 2x의 분산이죠. 근데 2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봤더니 분산은 뭡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가 얼마예요, 이제? 얘는 아까 위다 쓸게. 편차가 아까 얘는 30이 기준이어서 마이너스 10, 0, 10. 얘를 평균으로 이런 게 위에 빨간 게 편차였었는데 지금은요, 편차가 어떻게 60이 평균이니까 얘네가 마이너스 얼마야? 20, 0, 20. 그렇네, 그치? 편차가 어떻게 돼요, 편차가요? 아까보다 몇 배? 두 배. 편차가 두 배, 그쵸? 편차가 두 배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쵸? 편차의 제곱 평균이니까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00, 0, 400. 어? 800. 3분의 800. 따라서요, 요거는 3분의 800 나와요. 아까 비교했더니 몇 배가 됐어요? 단 두 배가 아니라 네 배지, 네 배, 그쵸? 왜 그런지만 보면 돼. 어? 아니, 당연히 편차 구한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누구의 제곱? 요 두 배 한 놈의 편차가 이만큼 벌었는데 그거의 제곱의 값이 원래 있던 분산값의 제곱값. 원래 있던 분산값이 얼마? 요거에 2의 제곱 4를 곱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표준 편차는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루트 씌워주면은요, 원래 있던 표준 편차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대값 A니까요. 두 배 한 거 3분의 20 루트 6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갔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배? 여기다가 원래 있던 표준 편차에다 몇 배? 두 배. 절대값 이만큼만 곱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이제 요 놈은 이해가 됐어. 아, 그러니까 요 확률 변수 X에다가 실수배 준 거는요, 평균에도 영향을 미치고 분산에도 제곱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그치? 분산에도 제곱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그치? 제곱으로. 당연히는 절대값 A만큼 영향을 미치고. 됐어요? 자, 이제 돌아와서. 이래도 점수가 80점, 원점수가 80이어가지고 수가 안 나왔어. 절대평가. 절대평가 될 수도 있겠네. 그치? 하여간에 90점, 아, 수가 한 명 탄생했으면 좋겠어. V야, 너는 수 맞아라 해서 어떻게 해요? V쌤이. 이런 짓을 또 감행합니다. 야, 원래 있던 점수에서 두 배 했잖아. 그래도 아직 미흡하니까
플러스 몇 점이요? 예, 플러스 10점. 이제 다 올려줬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요, 이 점수는 어떻게 되는요? 얘는 50점. 몇 점? 70점? 얼마? 90점. 그 뒤에 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 이거에 이러한 확률 변수의 평균과로 갑니다. 이 2x 플러스 10 이거의 평균이에요, 그쵸? 평균은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다. 얼마 나와? 70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균은 당연히, 아니 모든 애들의 점수를 2배 했고요, 당연히 평균도 2배가 됐고, 또 모든 애들의 점수를 10점씩 올려줬어. 그러니까 평균도 10점 올라갔겠죠. 평행이동에도 평균값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요놈과 요놈이 다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평균값에다가 2배 한 거에다가 10점 더한 것이 같다 확인하세요. 30점에다가 2배 60점 더하기 10, 70 맞잖아, 그쵸? 이해 갔죠?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분산은 얘기가 좀 달라. 분산은요, 요 놈은 여전히 아까처럼 영향을 미치죠. 아까와 같은 상태에서요. 자, 3포, 편차가 70이니까 얼마 얘는요? 이제 마이너스 20, 0, 20. 그러니까, 이젠 아까는 얘가 중심이 돼가지고서요. 어? 어? 이제 얘가 중요해서, 어? 언데? 요 놈은 2라고 하는 건요, 두 배만큼 더 편차가 벌어졌잖아, 그쵸? 기준에 대해서. 근데 이 플러스 10은 영향을 미쳐야 미쳐. 안 미쳐. 왜? 여기 있던 40, 60, 80이 10만큼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거든. 40, 60, 80이 그냥 평행이동 10만큼 가서요, 얼마니까 50, 70, 90이 된 거니까 평균값이 10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편차는 여전히 이제 얘가 평균에서 편차 요고 10씩 늘려봤자 얘가 평균이 돼버리고 여전히 편차는 똑같잖아. 확인됐어? 따라서 이렇게 슬라이딩,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거는요, 3포도인 분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알겠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B라고 하는 놈은요, 3포도에 해당하는 분산과 표준표차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냥 평행이동에 불과한 거니까. 이해갔지? 그것만 이해하면 돼. 따라서요, 얘는 어떻게 되는요? 얘는 사실은 2의 제곱 4VX 아까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구해도 3분의 800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 아까랑 똑같잖아. 지연장, 그쵸? 400, 400, 0, 3분의 800. 맞자? 나요. 맞자? 나요. 그쵸? 시그마도 얘도 변함이 없죠. 여전히 똑같죠? 3분의 20루트 이렇게 해서요. 예. 이놈 영향 못 주고 절대값 2 시그마 x 여기다가 두 배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 갔죠? 자, 돌아와서 자, 확률변수 x에다가 적당히 선형 변환, 1차 변환 어떻게? a배 해주는 거는요, 평균과 3포도인 분산 표준표차에 영향을 미쳐. 평균은 그냥 튀어나오고요, 그죠? 익혀 분산은요, 제곱으로 튀어나오고 표준표차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나오겠고. 알겠죠? 됐냐? 다음에요 적당히 더하고 빼는 건 평균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0이면 마이너스 30 써주면 되는 거 알겠지? 얘 갔어. 그냥 그대로 당연히 미치는데 여기 있던 분산 표준편차 3포도에는요 평행이동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신경 쓸 거 없이 a제곱 vx 절대값 시그마 x 얘는요 a 2x 플러스 b 이렇게 익혀서 잘 정답 구할 때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